7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가로 1번,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k는 0이 아니다. 2, x제곱 더하기는 0이 아니다.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이제 p이면 q이다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이면 뭐이다. 이 참이라면은, 예, 이제 명제가 참일 때 이런 표시 쓴다고 했어요. 이런 표시. 그뭐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 반대가 S극. 그러니까 충분 조건의 자리는 여기다. 충분 조건의 자리는 여기야. 여기. 그래서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게 충분 조건이라며. 그럼 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는 요 자리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명제로 완성하면 이렇게 돼. 어떠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K, 아니 좀 오른쪽에 써야겠다.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는 0이 아니다. 이면 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0이 아니다. 그때 k값 구하는 거거든. 이게 참이란 얘기지. 이게 참.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은 이게 인간이 풀때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이거는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이면 뭐이다. 이게 풀기가 편하잖아.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이거는 풀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대우로 바꿔주는 거야. 대우로. 대우로. 요 명제를 대우로 고쳐서 푸는 거지. 그러면 뭐이면 뭐이다로 바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놈을 부정시킨 걸 여기다 쓰는 거지. 부정시킨 거를. 그럼 뭐가 되냐면은 x 플러스 2가 0 되는 거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요거 부정시킨 걸 요쪽에 가는 거지. 부정시키면은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참이란 얘기지. 참. 그러면 결국 뭐란 얘기냐 이게. x 플러스 2가 0이란 얘기. x는 마이너스 2잖아. x가 마이너스이면 이게 참이니까. 야 이거 대입하면 되네. 그치? 대입하면 되네. 그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여기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 그러면은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0. 그럼 k는 1이 되네. 그래서 k가 1이 나오는 거야. 1. 자,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연습을. 가로 2번. x 빼기 5는 0이 아니다가. 그럼 이제 요거 조건이네. 조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k는 0이 아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이다. 아,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요게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p이면 q이다에서 나오는 거거든.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p이면 q이다의 명제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나오지. 요 참일 때. 그래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 이게 필요 조건을 엿다가 쓰는 거고, 화살표 반대 방향이 S극. 얘가 충분 조건을 엿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필요 조건. 그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지, 요거. 그니까 X, 그니까 요 놈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요 자리. 그러면은 요거는 요 자리 들어가는 거지, 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쓸때 이렇게 써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 아니다. 이면, x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다, 이다. 이게 참이란 얘기야, 이게. 이게 참이란 얘기거든. 그랬을 때 이제 k값 구하는 건데, 야, 이거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아니면은 뭐가 아니다. 이런 명제는 인간이 풀기에 적절하지가 않아.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이면 뭐이다로 바꾸면 편하지. 그게 뭐야? 대우지, 대우. 그래서 이 명제로 푸는 게 아니라, 대우로 푼다고. 대우로 풀어서, 요 대우, 그러니까 요 놈을 부정시켜가지고 요따 쓰고, 요 놈을 부정시켜가지고 요따 써도 대우지. 그러면 같아지잖아. 그러면 부정시키면 뭐가 되냐? 그러면 x 마이너스 5가 0이면 요 부정시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다. 이것도 참이란 얘기잖아. 그치? 이거 참이니까 명제 참이니까. 대우도 참여. 그럼 이게 x가 5네. 그러니까 x가 오면은, 야, 그러면 결국 뭐냐, 이거. 대입이지, 대입. 대입.
대입? X가 5이면은 그럼 X5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지. X. 대입하자. X에다 5 대입해. 5 대입하면은 25 빼기 5, 3, 15 플러스 K는 0. 그럼 K는 얼마냐? K는 마이너스 10이 되네. 자,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자,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된다. 차근차근. 이거 한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야. 77번. 두 조건. P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Q는 X는 마이너스 6분의 K보다 크거나 4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실수 K 값의 범위 구하죠. 단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제 P의 조건이 나왔지. P의 조건. P의 조건이 필요 조건이야.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P면 Q에다가 참인 그런 명제의 유형에서 나오지. 요런 명제 유형이 나오는데 P면 Q에다가 참일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 여기가 이제 필요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야. 반대가 S극. 여기는 충분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충분 조건. 그러면 여기 지금 P가 필요 조건 있잖아. P가 필요 조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P가 들어가는 거지. P가. 그 반대는 Q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Q이면 P에다가 참인 명제란 얘기야. P가 필요 조건이라는 걸,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Q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얘기거든? Q이면 P다. 그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X, 아니, 마이너스 1, 아니, 참, P가 이거구나. 아니, Q가 이거지. 참, 이거부터 써야지. 참. 마이너스 6분의 K, X, 4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참이란 얘기야. 이게 참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K 값의 범위인데,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진리집합으로 풀어야겠다. 진리집합. 진리집합. 그래서 얘의 이제 진리집합을 이제 P라고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은, 요게 참이니까, 요게 참이니까, 진리집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P가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P가 이해되지? P가 부분집합이 된다. P. 그러면은 이거를 P를 그러면은 이제 X가 이제 범위로 나왔으니까 그 수직선에 그려보자. 이거는 P도 K가 있고 Q가 K도 있어가지고 그리기가 좀 까다롭네. 일단 다 모르니까 P부터 그려보자. P. P는 마이너스 6. 분의 P부터 그리자. P부터 마이너스 6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집합을 먼저 수직선에 그리는 게 편해. 부분집합을. 요게 이제 P지. P 마이너스 6분의 그 다음에 그러면 Q가 이제 요거를 포함하려면은 Q가 포함하려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런 모양. 그렇지.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져야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이런 모양이 되지. 아,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오네. 첫 번째, 요거. 마이너스 6분의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첫 번째 식이 마이너스 6분의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같으면 되지. 같아도 되지? 같아도 둘다 마이너스 1을 포함하니까 돼. 그러면은 이거 구해보자.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해. 그러면 여기 K는 돼. K가 6이 되고, 분의반 바뀌지? 바뀌어. 마이너스 6을 곱해서 양변에. 그러니까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여기. K가 4보다 커야 돼. 아. 같아도 되지? 같아도 돼. 그럼 요두 개의 공통 범위. 공통 범위니까 K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답이 이렇게 나오네.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78번. 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에 대하여 X가 A보다 크다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X가 B보다 크다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 이거는 따로따로 얘기해야겠다. 일단 A부터 먼저 구하고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요런 조건이 있고 요런 조건이 있고 근데 요 조건이 P이기 위한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뭐냐면은 필요 조건. 요게 필요 조건이란 얘기지. 요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제를 완성을 해야 돼.
명제. 그러니까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제 그 나오는 거거든. 나온다. 그럼 화살표 가리킨 게뭐 N급. N급. 여기가 이제 필요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고 반대가 S. 여기가 충분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충분 조건 들어. 그러니까 X는 A보다 크다. 이게 꽤 이거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요 자리.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를 완성하면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이면 조금 왼쪽으로 써야겠다. 자, 2다이면 이게 참이란 얘기지? 이면 X는 A보다 크다. 이게 참이란 얘기지, 이게. 이게. 그랬을 때 이제 A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하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값은 어떻게 구하냐? 진리집합 구조 구하면 되지, 진리집합. 그럼 얘는 이제 진리집합이 P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은, 진리집합의 관계는 P가 부분집합 되네? 부분집합. 요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 P가 부분집합이 된다고. 그러면 A는 이거 수직선 그림 나오겠다. 자, 그럼 P, 이제 P를 우리가 이제 수직선 나타내자. P는 이제 요거지, 요거. 요거를 나타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P가 이거 이제 수직선 나타낼 때는 부분집합을 먼저 이제 그리는 게좀 편해.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P라고. 요게 이제 P가 되는 거고. Q는 A보다 크다인데 P를 다 포함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A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고. 이런 모양이. Q는. 그래야 P가 Q 안에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A식이 나오네. A는 뭐냐, A는. 아,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겠네. A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가 이면 2가 돼도 되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지. 마이너스 2가, A가 마이너스 2 자리에 들어가도 Q도 마이너스 2를 포함 안 하고 P도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한다고. 그치? 둘다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최대값. 그럼 마이너스 2네. 그 마이너스 2 나왔고 이제 B를 구해보자. B. 자 그럼 이제 B에서는 요거 B는 이제 P가 이렇게 있고 B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아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요 놈이 뭐라고 충분 조건. 충분 조건. 그러면은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P면 Q에다가 참인 명제에서 나오는데 참인 명제에서 나오는데 지금 X가 B보다 크다가 충분 조건이래. X는 B보다 크다 충분 조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다? N극, 필요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고 반대가 S극, 충분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야. 충분. 그러니까 X가 B보다 크다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요 자리. 요 자리. 그럼 P는 여기 들어가면 되지, 여기.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완성하면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면은 X가 B보다 크다이면, 그 다음엔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아니, 뭐였냐, 3보다 크다지? 3보, 요게 참이라고, 요게. 요게 참이니까 요 이면을 지우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참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B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구하냐. 진리집합으로 구하면 되지. 그, 얘의 이제, 그, 진리집합을 구하면은, 진리집합. 그, 얘 진리집합을 P라고, 아, 얘가 P가, 아, 얘 P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얘는 R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직선에 그려보자. 먼저 P부터. P는 다 나왔으니까. 아. 이거는 R이 부분집합이긴 한데 B를 모르니까 이거 P부터 해야겠다. P.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이렇게. 아, 이거, 참, 이거는 포함, 이건 좀 크게 그려야겠네. 자, P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P가 이렇게 되는지, P가. 이게 P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R을 그려야 돼, R. R은 X는 B보다 크다는데, P 안에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야, 그러면 이거네. 이거네, 이거. B.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R. 이런 모양이 돼야 부분 집합이 되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식이 나오지. 뭐냐면은, B는 3보다 커야 돼. 그치? B는 3보다, 3이 되면 되냐, 안 돼? 되지? 3이 돼도 된다. 3이 돼도 어차피 둘다 3을 포함 안 하니까. 그러니까 B의 최소값은 얼마다? 3이다. B의 최소값은 얼마다? 3. 그럼 두개 곱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풀면은 된다. 좀 쉬었다 하자.